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매번 깜짝깜짝 저를 놀라게 하는, 그래서 속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인데요. 배우자의 끊임없는 외도, 흔하게 벌어지는 가정폭력,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벌어진 정서적 이혼 상태. 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어떻게 이러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둘도 없는, 나를 사랑할 이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확신과 사랑으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지금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외도, 음주병, 폭력,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결과일 뿐이고, 이런 상황까지 내몰게 된 원인들이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그 흔한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잘 유지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 중년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결혼한 부부들의 절반가량이 실패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고 해서 뭐 인생도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그 실패의 원인이 그냥 길 가다가 재수 없이 똥 밟는 것 마냥 억세게 운이 없어서 나쁜 놈 만났다거나 세상에도 없을 나쁜 년에 꼬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됐다고 정리한다면 재혼 생활도 그리 성공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심해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서 이해해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벼랑 끝에 있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그 벼랑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시자고요.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흔한 원인. 첫 번째,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나이 먹는 건 아니죠. 또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제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제 자신이 싫어지죠. 별일도 아닌데 성질 붙어낸다든지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할 때도 많습니다.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17년 넘게 백인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이들의 정서적 성숙함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어려도 정서적으로 무척 안정되어 있어요.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구 하나 지랄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실수를 하면, 실수할 수 있지. 그게 인간이야. 우리가 기계냐? 나도 실수 많이 해. 괜찮아. 뭐 이럽니다. 저는 그 작은 실수를 했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데 말입니다. 우리는 차분히 설명하면 될 일에 자기 분을 못 참아서 얼굴부터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언성을 높이잖아요.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화를 그렇게 내고 학교에서 선생이란 작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질문하면 질문한다고 소리치고 때리기까지 하잖아요, 새끼들이. 직장에선 상사들이 갑질을 하고 말이죠. 부부간에도 사소한 일로 평정심을 잃고 언성을 높이기 일쑤입니다. 기억하시자고요.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원인, 두 번째, 결혼 생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결혼할 때뭐 돈을 더덜 가져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투자라는 것이 돈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이 있습니다. 결혼만 해서 함께 살게 된다면 연애했을 때처럼 그 사랑과 행복감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물심양면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결혼한 커플들은 일상에 치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기가 쉽상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서로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함께하는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만들고 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끌려가다 보면 이제 부부 사이에 할 얘기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는 모르는 사람 마냥 봐도 할 얘기도 없고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말이죠. 어쩌면 되레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지 않는 게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부부관계가 좋아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생활을 망가뜨리는 흔한 원인 세 번째, 용서하지 못했다. 살다 보면 부부 사이라도 서로에게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함께 살다 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눈에 가기 마련이고요. 문제는 배우자도 나 자신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수와 단점에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배우자의 단점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와 다른 것이지 영 틀린 게 아닌 것도 많습니다. 다른 가정, 다른 배경, 다른 지역, 다른 가정 문화에서 성장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상대와 한 평생을 반려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 준비할 때 이런 걸 하나도 생각 안 했죠. 그냥 물건들만 준비했어요. 집하고 가구 뭐 이런 것들만. 그리고 그냥 몸만 같이 한 집에 살면 다 모든 게잘될줄 알았죠.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어쩌면 크고 작은 문화 충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충돌은 국제 결혼한 커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충돌이 빚어질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걸 그냥 그때그때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부부 사이엔 이게 더 어렵거든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저도. 알량한 자존심 굽히며 사과하기도 어렵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라서 그런지 용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감정 계좌에 차곡차곡 저금하듯이 쌓여가죠. 용서하지 못한 그 감정이 쌓여갈수록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도 한발한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흔한 원인, 네 번째, 타협하지 못했다.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 보면 한쪽이 100% 잘못하고 또 상대방이 절대선인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부부가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크고 작아지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질 못했어요. 생각이 다를 땐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운명 공동체의 그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타협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방법이 옳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배우자가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아이, 몰라, 씨. 아, 당신 마음대로 해, 응? 야, 그게 말이 되냐? 네 방법대로 하고 나서, 응? 나한테 이러니저러니 하지 마, 응? 난 몰라. 알았어? 말도 꺼내지 마. 한쪽이 문제를 모두 떠안게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굴복할 때를 기다리며 팔짱 끼고 그냥 지켜만 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후회 막급이고, 또 그때 남편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하는,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흔한 원인, 다섯 번째,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다. 내 자존심을 세웠던 만큼만이라도 배우자를 존중했다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게 불편할 만큼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야, 그거 내 커피야. 내가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함부로 했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후회합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배우자만큼 나를 진심으로 위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배우자만큼 우리 인생에서 귀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치, 너도 동의하지? 서로에 대한 존중심만 잃지 않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냈을 텐데 말입니다. 배우자를 무시하고 경솔하게 되었던 것이 후회 막급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되레 배우자로부터 멸시를 당했으니 그 사람의 상처는 얼마나 깊었을까 가늠하기마저 어렵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마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그 흔한 원인, 마지막 여섯 번째, 대화법을 몰랐다.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면 바꾸겠다고 말한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화소통 방식이랍니다. 그만큼 결혼 파탄의 으뜸 원인으로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라 하겠습니다. 대뜸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차분히 끝까지 듣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더 쌓여가는 아주 훌륭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부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대개 냉각기를 가지면서 대화가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이 냉각기는 배우자에게 잃었던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냉각기를 말 그대로 냉각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억측과 분노로 화를 더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는 내 주장을 앞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대화의 90%는 성공한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면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들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뜻을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쉽다는 건지 영영 자를 수 없는 그 무엇처럼 힘들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만은 뚜렷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화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배우자는 내 인생에서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벼랑 끝에서 내려와 저 푸른 초원에서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소홀히 했던 것을 바로 잡으시기 바래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